실례합니다. 네. 맞네, 맞아. 오. 저 신명화 씨죠? 어, 병철 씨. 예. 어,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아니, 전 여기 출장 왔죠. 아니, 그러면 신명화 씨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커피 마시러 괴산까지 오셨어요? 아니, 저는 여기 살잖아요. 어, 잠깐만요. 저기 앉아도 되죠?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잠깐만. 서울에 계셨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좋아서 괴산으로 귀촌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요. 벌써 4년째인데. 모르셨어요? 아, 4년이나 되셨어요?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만 우리 신명화 씨는 대학가요제. 네. 그때 그 무슨 노래로? 저는 이제 여울목 삼중창이에요. 여성 트리오. 네. 삼중창 여울목이라고. 네. 유튜브에 이제 여울목에 빈사랑 치면 제 노래가 나와요. 나나나 귀촌하기 전에. 네. 전국에 정말 많이 가보셨을 텐데. 네. 이 괴산하고는 어떤 인연이요? 어떻게 우리 아기 아빠가. 네. 이제 옛날부터 여기를 왔었어요. 아. 저보다 먼저. 네. 저는 이제 활동하니까 저는 늦게 온 거죠. 네. 원래 고향은 저분도 옥천이에요. 옥천. 아, 옥천? 네, 옥천인데 우리 괴산을 택해서 너무 좋으니까. 와. 괴산으로 온 거죠. 얼마나 좋으면은 원래 고향인 옥천을 등지고 계산으로 왔겠습니까? 네. 저는 원래 고향은 또 대구고요. 아, 저는 옥천이에요. 어, 옥천이에요? 예. 저는 나중에 옥천 갈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에게 계산을 알리는 노래 좀 하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네. 1집에 또 아름다운 계산 1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집에 또 아름다운 계산 2가 나왔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신나는 풍으로 트위스트로. 오호. 아름다운 계산을 또 행사에서 많이 쓰려고 제가 2탄을 냈습니다. 아니,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행사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 행사 가서 우리 계산을 홍보를 또 노래를 열심히 해서. 아, 그렇죠. 홍보를 해야죠. 아, 네, 신나는 제가, 곡으로. 제가 자꾸 이상한 말 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에 내가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어. 어쨌든 자, 여러분, 그 신명화 씨가 들려드리는. 네. 아름다운 계산 2탄 기대해. 네. 주십시오. 자, 괴산이 좋아서 전국 팔도에서 귀촌 오세요 했는데 싫어요. 저 괴산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괴산에서 뿌리내진 최고의 가수 신명화 씨의 노래 갑니다. 계산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귀촌한 분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계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계산에서.